탭스 성적 발표 직후에 항상 점수가 오히려 떨어졌다. 점수가 너무 더디게 오른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무리 점수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실제 실력이 떨어진 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면 일단 이런 문의를 주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떨어진 점수 폭이 2, 30점 이내, 그중에서도 독해청의 영역으로 보면 한 1, 20점 이내로 소폭 떨어진 경우가 많은데요. 이 독해청의 1, 20점은 문제 수로 따져봤을 때 한 한두 문제 정도 차이입니다. 한두 문제를 더 맞히고 틀리는 건 실제 실력의 변화가 아니라 회차별 난이도에 따른 편차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진짜 실력이 떨어졌다면, 그러니까 실력 자체가 변해서 점수 수가 차이가 나게 된다면 최소한 3, 4문제 이상은 한꺼번에 더 맞히거나 틀리게 되는데요. 자, 그 이유를 간단히 보여드리자면, 자, 예를 들어 이 독해 한 문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에 어떤 수험생이 이 문제를 틀리는 실력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맞히는 실력에 도달을 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대략 이 문제를 한 60, 70% 정도 이해하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간신히 틀리게 되는 수준에서 간신히 맞히게 되는, 그러니까 이 문제의 70, 80% 정도를 이해하게 되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한 문제만 더 맞히게 되는 게 아니라 비슷한 난이도의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더 맞히게 됩니다. 왜냐면 문항별로 난이도의 차이가 이렇게 아예 급이 다르게 확확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난이도의 문항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비슷하게 걸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를 더 맞히게 되는 실력이 되면 한꺼번에 여러 문제를 더 맞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내가 실력이 업그레이드 돼서 점수가 오른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1, 20점이 아니라 독해청에 각각 한 20점 이상씩, 총점으로 봤을 때는 3, 40점 이상씩 한꺼번에 오르게 됩니다. 이거는 목표 점수를 달성하신 저희 수강생분들이 올려주신 후기에 성적 변화를 봐도 알 수가 있고요. 소위 말하는 계단식으로 오른다 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원리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비슷한 난이도의 여러 문항들이 한 번에 더 맞춰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한 2, 30점 정도가 떨어졌다고 해서 좌절하실 필요도 전혀 없고요. 반대로 또 그만큼 올랐다고 해서 아, 내 실력이 올랐구나 라고 자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3, 40점 이상씩 확 오르게 될 때까지 확신을 가지고 하시던 대로 계속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내 점수대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확신이 안 든다 라고 하실 경우에는 점수대별 공부법 영상을 참고하셔서 본인 점수에 필요한 걸로 데이터상 검증된 공부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내 점수에 필요한 자료들을 직접 찾고 시행착오까지 하기 귀찮다, 차라리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편하게 공부하고 싶다 라고 하실 경우에는 컨설탭스 점수대별 맞춤형 커리큘럼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탭스가 처음이신 분들은 시험 유형부터 공부법, 그리고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 등 탭스 공부 전 과정에 걸친 팁과 무료 자료들의 링크들을 모아놓은 이 독학 가이드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탭스 기출문제 빈출 단어 1700개가 출제 빈도 순으로 정렬된 무료 온라인 단어장 영상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성적 발표로 목표 달성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혹시라도 한 번에 목표 점수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실제 유의미한 실력 향상이 있으실 때까지 화이팅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